폭염에도 아랑곳않고 365일 불과 사투를 벌이는 곳이 있습니다. 여름이면 음식점과 캠핑용으로 수요가 늘는 숙감한데 이열치열 현장을 신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35도까지 치솟는 한낮더위에 숯가마가 더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. 온도계가 50도를 넘기지 못하고 고장나버린 1200도 숯가마 앞. 그 살인적인 열기에 맞선 한국의 아줌마들. 이열치열, 피서를 즐기러 일부러 찾아왔습니다.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이 세포가 살아나는 느낌이에요. 이거 맛을 모르는 사람 몰라. 그죠? 느껴봐야 돼, 본인이. 질 좋은 숯을 생산하는 과정은 뜨거운 불과의 싸움입니다. 꼬박 180시간 가마에서 타고 남은 숯을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하나 밖으로 꺼내다 보면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. 대형 선풍기도 무력해지는 숯가마 열기. 잠시 쉴 법도 하지만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믿고 숯을 찾아주는 사람들 때문입니다. 꾸준히 대주는 거래처가 있잖아요. 뭐 고깃집이라든가 장어집 이런 식당이요. 저희가 여름에 덥다고 안 하면 식당에서는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. 365일 불꽃이 꺼지지 않는 숯가마에서 한여름 폭염은 더 이상 폭염이 아니었습니다.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.